지금 윤석열이 난데없이 예. 농지법과 관련돼 있는 망언을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주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자 유전의 원칙이 너무 강력하게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딴 거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걸 갖다 풀어야 된다. 이거 규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장모가 농지법 위반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이처에서 보십시오. 자,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이걸 어떤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여러 법률을 보면 경제 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 유전 법칙은 헌법에 있는 법칙 아닙니까? 헌법 121조에 있어요. 헌법도 몰라요. 예. 네, 제가 헌법 정신 공정 정의하는데 농자 천하 지대본 아닙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뭐 하더라도 농산물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살잖아요. 예. 어디 가서 뭐 웬만한 사람들 뭐 외국 출장 가서 뭐 외국 식성에 맞게 빵이나 뭐 스테이크 잘라서 먹다 보면 한국 밥 생각난다고 예. 라이스 생각난다고 예. 하잖아요. 예. 아, 지금 농자 천하지대면 농 지금 영농이 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밭이 없으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최은수이는 쟤는 이제 윤석열이는 검사하면서 그런 지가 어떤 그 농지법이 강하거든요. 예. 농지 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강해요. 실제로 그렇게 강한데도요. 15년 후에는 전체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5년 후에는 상속이나 이농 투기 그런 농지로 인해 가지고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질 비용이 84%까지 올라간다고 농민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민이 경자 유전 원칙에 집착한다, 그걸 뭐 고집하려고 한다, 이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우리가 지키는 게 왜 지키는 거야? 우리가 왜 전통문화를 왜 지키고 그런 걸 떠나도 농지를 왜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 예. 절대 농지가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래서 이걸 봤더니 양평의 공용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최은순이가. 그런데 이 최은순이 지정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농지를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산 거예요. 그래놓고 엄청난 개발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제가 저한테 많은 취재를 해갖고 예. 제가 많은 정보를 주었는데 예. 그 땅도 수박 거닥이 한 거예요. 그래요? 그 땅을 그 최은순이 친정이 양평 신원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친정 오빠 조카 그러니까 친정 오빠 아들들 예. 최모모 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 앞으로 취득을 해갖고 갖고 있다가 그건 차명이네요 또 네,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최은순이 농지법은 92년도인가 그 예. 여관 지면서 예. 러브텔 예. 거기에 이제 잡종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예. 그 훼손해가지고 예. 그때 구속될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또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때 홍만표가 그때는 홍만표가 막아 홍만표가 그 막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온갖 검사들이 네. 다 이걸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아까 그런 얘기를 농지 거래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것은 윤석열이가 평상시에 검사로 있을 때 네. 농지 훼손 같은 것을 많이 그 뒷배로 서면서 이제 봐준 뭐 거구나. 봐주면 논산지청장이라든가 강릉 네. 이런 지방에 근무한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농지법이 농지 너무 강화가 네. 돼 있으니까 어때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어떤 그런 비리를 접한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예. 정말 진정한 검사 공부를 했다면 예. 공부했다면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농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년 전에 그 공약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그 이중고과제 그 그렇죠. 그거 발전했고 공무원 직업 공무원제하고 남북 평화통일 3단계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대선 때 공약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중고과제를 해서 예.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예. 뭐 하는 것도 우리나라 그래서 농민을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 위배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장모는 정면으로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명을 할 때 농지를 취득한 후에 3자를 통해서 농지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도 이것도 잘못된 말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저기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경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소작도 못하게 돼 있는 건데. 네, 소작도 안 돼요. 그 이런 무식한 얘기를 검사가 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해요. 검사가 또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작자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에이. 이것도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크게 보면 크고 조족지익 지금 윤석열 처 일가의 비리치고는 예. 저건 조족지익 세발 피해입니다. 저건. 그러니까 다른 의혹들이 더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건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예. 야 참. 그 공흥지구 그 양평도 지금 저기 파고 들어가면 원래 그 지방자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뒷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그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 예, 그것이 얼마나 뒷배가 컸으면 예. 공공으로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예. 거를 민간으로 슬그머니 넘겨주고 예. 그거를 최은순 같은 사람이 사가지고 예. 거대한 시세책을 남깁니까? 예. 이거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면 작살났어요. 예, 그걸 수사해야 돼요. 그걸 수사해야 돼. 뭐 시효가 지났더라도. 지났다면 진실이라도 밝혀야서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농지가 불법으로 침해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남겨야 되지 않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